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행동주의 펀드 부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양대학교 전상경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전상경 교수 전화로 연결입니다. 네, 자, 일단은 요새 뜨거운 감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뭐 찍기만 하면 주가 폭등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집중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은 이 행동주의 펀드가 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동주의 펀드라는 것은 과거에 투수들이 주가 뭐 배당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투표권이라는 데서는 관심이 소홀했어요. 투표권이라는 것은 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현금으로 캐시플로우로 본다면 돈으로 본다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하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고 그 투표권을 통해서 주총에서의 투표권을 통해서 경영자를 선임할 수 있는 거죠. 보통 말하는 등기이사를 선임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투표권 행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주주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저 회사의 경영 방침이나 또 현 경영진에 반대한다. 별로 나의 그 이익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같고 또 경영 방침 그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보통 그 투표권과 유사한 형태로 발로 투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voting on feet라 그러죠. feet로 발로 투표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매도한다 그 말이죠. 매도하고 다른 주식으로 나의 철학이나 나의 그 생각에 맞는 그런 경영 방침을 가진 기업을 매수한다. 즉 그 내 생각과 다른 그런 기업은 매도하고 내 생각과 동일한 그런 기업에 매수한다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이제 적극적 행동주의가 나타났다라는 그 말은 투표권 그 자체를 합리적으로 잘 행사하면 적극적 투표권 행사를 하면 주주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 투표권 행사 또 예를 들면 주주 제한 뭐 이런 거겠죠. 이걸 통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뭐 그런 펀드를 행동주의 펀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행동주의 펀드다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그런 펀드는 극소수예요. 왜냐 그러면은 모든 그 펀드들이 또 즉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소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다라고 할 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주총에서 나오는 그 안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투표권을 행사한다 뭐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동주의 펀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주주들이 보통 이 주가에만 너무 관심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갖는 그런 펀드가 나타났다라는 점,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최근 이 주요 포털 검색만 사실 살짝 해봐도 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힘세진 행동주의 펀드, 행동주의 펀드의 향배 촉각 이런 얘기도 보이고 뭐 굉장히 이야기가 좀 많아졌거든요. 교수님 최근 활발해진 이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 이 배경은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들이 강화되었죠. 사실은 자본주의가 발전한 그런 선진 자본 시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 자체의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그럼 어떤 특징 때문에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활발하게 움직임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의 소유 경쟁 체제가 아닐까 싶고요. 우리가 보통 선진 자본주의는 즉 교합적 자본주의라는 거죠. 소유와 경영의 분리다라고 해서 전문 경영가가 경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한국은 소유자가 즉 대주주가 경영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소유경영체제를 가지고 있죠. 이 소유경영체제가 반드시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는 이 체제에서는 장기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 투자가 나타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발전을 이제 돌이켜서 보면은 대주주의 큰 어떤 뭐통큰 투자, 장기를 바라본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현재의 한국 경제를 이끌었다,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의 소유경영 체제가 기업의 장기 성장을 도모하는 데는 합리적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 다시 이제 부작용은 경영자를 교체하기 위한 투표권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안주 경영이 나타난다. 즉 우리가 투표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뭐 전체적 민주주의에서도 그렇죠. 아무리 투표를 해도 지도자를 바꾸기가 힘들다. 투표를 하나만한 상황이다. 이러면은 사실은 합리적인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힘든 것처럼 우리 경제적 민주주의에서도 경영자를 바꾸는 것은 뭐 도무지 불가능하다. 왜냐니까 대주주가 가진 투표권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라는 그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투표권이라는 게 정치적 민주주의에서는 1인 1표이지만 우리 저 경제적 자본주의의 투표에서는 1주 1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주들이 교과서적으로 원하는 것은 대주주가 100만 주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대주주가 나보다 100만 배더큰 투표권을 가지면 그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그 소유경영 체제는 계열사를 통한 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가진 100만 주가 내가 가진 한 표보다 100만 배가 아니고 훨씬 더큰 규모의 그 투표권을 가지게 됐다라는 그 말이죠. 그리고 또한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 경영 방침을 결정할 때 대주주가 쉽게 경영 방침을 결정할 수 있고 거기에 반대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 투표권 자체의 행사를 통해서 이를 바로잡기가 참 힘들다라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 그 우리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된 배경에는 제도 개선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위임장 투표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 전체적 민주주의에서는 직접 투표를 해야 되죠. 내가 가진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직접 가야 되는데 이 경제적 민주주의에서는 경제적 자본주의 투표에서는 주식 예상의 투표에서는 나의 투표권을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또 다른 주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소액 주주라도 그 세력을 규합하기가 쉬워지고 또뭐이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주주 행동주의, 적극적 행동주의, 또 행동주의 펀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게그 배경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기업의 경영 특징에 비추어서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그 이유를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금 더 우리 주식 시장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행동주의 펀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 우리 증시 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문제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저평가 수준이 좀 상당하죠? 예, 완벽한 저평가다. 너무 강한 저평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로 저평가를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척도들이 있는데요. 가장 주된 게 이제 PBR이라는 지표입니다. P와 B의 비율이다. 그 말이죠. 분자에 있는 P는 Price라고 볼수 있고, 분모에 있는 B는 Book Value다. 그 말이에요. 즉, Price는 우리가 보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에요. 그죠? 즉, 주주의 시장 가치. 주주의 시장 가치다 그러면 시가총액으로 보면 되죠. 주가 곱하기 주식수. 물론 주가는 매일매일 바뀌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뭐 평균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분자에 있고 그 분모에 이제 주주의 북밸류, 잔고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잔고 가치는 회계 잔고 가치예요. 회계 잔고 가치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고등학교 때 배운 자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가치, 그죠? 기계, 뭐 건물, 뭐 이런 거다 계산해 보니 1조 5천억이더라. 근데 예를 들어 이런 1조 5천억을 사기 위해서 부채로 5천억을 끌어왔다. 그러면 이제 순재산 또는 순자산 또는 주주의 그 잔고가치
그게 이제 우리가 일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비교해 보면은 합리적인 자본시장이라면은 합리적인 자본시장이면 주소의 가치가 그 장부상에 CPA가 아주 그죠 우리 회계감사기관들이 아주 철저하게 다 보니 이 회계는 원래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요. 보수적으로 가치를 평가해도 주주의 가치가, 주주의 가치가 1조 원, 즉, 총 자산이 1.5조인데, 부채가 5천억 원이 있어서 1.5조 빼기 5천억 원 하고 난 1조 원이 주주의 가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시가총액은 그걸 반영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주식의 시가총액은, 6천억 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6천억 나누기 1조 원 하면 0.6이지 않습니까? 그 일반적으로는 1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합리적 기업이 합리적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순재산으로 그죠? 순자산으로 계속 성장을 도모하고 경영을 합리적으로 해서 이익을 계속 창출하고 이러면은 보통 뭐 두 배, 세 배 정도는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즉 분모에 있는 주주의 장부 가치보다는 두 배, 세 배 정도로 시가가 형성되는 게 합리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균을 내보면 1 정도예요. 1보다 못한 기업도 많다고 말이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0.6, 0.3, 뭐, 이런 기업들 아주 많아요. 우리 금융지수에서를 잘 보시면 금융지수에서 가진 것은 다 금융자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 현가로 그냥 다 나와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0.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이죠. PBR이. 그 말은 뭐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죠. 분자가 잘못됐든지 부모가 잘못했든지. 그런데 부모, 즉 부패율, 실제가 우리가 지금 회계 기준이 다른 선진국보다 더 강해요. 미국이나 뭐 유럽보다 훨씬 강한 형태로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모인 부패율과 뭐 분식 회계가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즉 상장 기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럼 분자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시가총액이 왜?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주식수니까 주가가 뭐 이상하게 형성된 것 같아. 그 말이겠죠. 즉 주가가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다. 왜 이렇게 낮게 형성되어 있을까? 첫째는 시장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입니까? 그죠? 그 말은 잘 보니 그 주식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책정하는 그 가격 수준이 너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이고 이렇게 만성적으로 저평가돼 뭐 만성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만성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의 원인이 무엇일까? 주로 과거에는 지정학적 위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이렇게 군사대치 상황이 휴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상 그 위험이 분자인 시가총액에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낮게 형성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우리보다 더 지정학적 위험이 더 큰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잘 생각해보니 우리의 지배구조가 주식시장에서 부진적으로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분자에 있는 시가총액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적극적 주주행동주의 이와 연관이 되는데 적극적 주주 연관주의를 이제 표방하는 그런 그 주주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한국의 지배구조 부진성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선해보자라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주가 수준을 또 합리적인 주가 수준이죠. 북별보다 더 높은 상황으로 만드는 그죠. 우리가 두 배 정도 되는 뭐 이런 정도까지 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니 그렇게 한번 경청해 보자라는 그런 노력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국내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뭐 분명한데 그 원인에 대해서 지배구조에도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행동주의 펀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게 뭐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규정도 많이 개선을 했고 그런데 이런 규정 개선만으로는 나오지 않죠. 좀 촉발 요인이 좀 있어야 되는데 행동주의 펀드들이 사실은 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게 항상 옳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경영권에 대한 너무 강한 보호, 경영권이 너무 강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 즉 투표가 사실상 투표 결과가 너무 투표하기 전에 먼저 결정되어 버린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저는 사실상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 진단에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행정주의 펀드가 발휘하는 긍정적 효과가 그 부정적 효과보다 더 강하게 우리 사회에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행동주의 펀드를 바라보면서 뭐 단기 실적주의, 천박한 주주 자본주의, 사실 이런 이야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들이 활발해질 때 장단점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항상 뭐 이게 장점, 단점 이런 게 다 있죠. 뭐 모든 우리 사회에서 이거죠. 어떤 정책이 되었건 어떤 그 세력이 되었건 단점만 가지는 그런 경우는 없죠. 장점과 단점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비난을 할 때.